안녕하세요. 저는 유비쿼터스 1구의 연출 오태경입니다. 저는 현재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관객분들에게 대학생 시절 마지막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먼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시켰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촘촘히 짜인 실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1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에 미숙했던 막내 장남의 실수로 공동묘지 출입이 제한이 되자 가족들이 서로 헐뜯고 질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실에 있을 법한 원격 프리미엄 성묘 서비스를 가족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영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합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 팬데믹에 의해 드러나고 또한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깊은 상처를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했었는데요. 마지막 촬영까지 포기하지 않아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애착을 갖고 참여해주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신 우리 스태프 배우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울산국제영화제 또한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뜻깊은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독님들의 영화 또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완성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 더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